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역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춤! 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날이었는데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정말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해가지고 급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11월 20일자 흥미로운 기사로 올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북한과 혈맹이 아니다. 주장한 중국 학자 강연 생중계 돌연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과 냉전사 분야의 권위자인 중국 화동사범대 현주학 정신 교수의 강연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다가 돌연 중단됐다고 합니다. 선 교수의 비밀문서 등을 통해 6.25 전쟁을 포함해 냉전 시기 북중의 이해가 충돌했다는 사실을 밝혀왔는데 일본 중국 네티즌이 선 교수가 항미 원조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며 강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항미 원조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6.25 전쟁의 중국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선 교수는 지난 5일 베이징 수도 사범에 대해서 소련 사회주의의 모델의 수립과 종식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은 중국 인터넷 방송인 비리비리를 통해 생방송됐는데 하지만 강연이 시작되고 1시간 만에 생중계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방송을 중단시킨 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만 대학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악의적인 제보로 정상적 학술 교류가 심각하게 방해받았다면서 고민 끝에 이번 강연 영상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선 교수는 북중은 혈맹이라는 신화를 깨는 연구를 해온 학자로 평가된다며 중국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이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것은 북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련 지도자 스탈린이 신임을 얻고 소련과 맺은 중소조약을 이용해 중국 정권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 교수는 또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굳어지자 김일성은 빠른 휴전과 경제 건설을 원했지만 마오쩌둥은 장기전을 원하는 등 둘의 이해가 엇갈렸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중국 좌파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적극 지지하는 견해에 이런 사이트가 아마 있나 봐요. 그 사이트 이름이 유토피아인데 이 유토피아에는 지난 16일 선 교수의 견해를 비판하며 공개 강연을 마련한 수도사범대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장싱도라는 이름의 필자는 중국 공산당 수도사범대 당위원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선 교수의 강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군 6.25 참전 70주년 기념 연설을 부정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면서 사학계에서 선 교수의 부정적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간 여러 차례 선 교수의 6.25 북중 관계 연구에 대해 정치 의식이 없다고 비판해왔고 이에 대해 선 교수는 해당 사이트에 오랫동안 나를 공격해왔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명분을 전했습니다. 선 교수는 또 생방송 중단과 관련해 미국의 설립 VOA 방송에 웃어 넘겼다며 요즘 중국 네티즌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고발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사를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정말로 의미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라는 그 역사적 문제를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국 와서 국정원하고 하나원에서도 엄청 싸웠고 결국은 저 혼자서 나와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 2010년 1월자 기사에 중국 신화통신이 2010년 1월에 기사를 올린 네,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라는 사설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6.25 전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기사가 저한테는 엄청난 흥미를 주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기사들이 바로 대북전단에 실려서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6.25 전쟁에 참전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상대 측에서 적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번을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아마 그 얘기를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 이러한 나라들이 북한의 편에서 싸웠던 나라들이 야 6.25 전쟁 너네 북한이 일으킨 거 맞아 라고 말하면 이건 북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6.25 전쟁을 북한 편에서 싸웠던 중국이 이런 발언을 한다? 중국 안에서 바로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 이거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줄 거며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말 그대로 뭐 그러자는 이미 거진 다 깨져가지만 그들이 어떻게 김일성 때부터 오랜 역사 동안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는지라는 역사적 문제를 북한 주민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발 통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러한 6.25 전쟁의 역사부터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러한 중국의 자료나 소련의 자료나 이러한 북한 편에서 북한을 지원했던 그런 나라들의 자료가 먼저 나와 있는다면 이념이라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아마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진입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단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정말로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기사를 올렸지만 별로 큰 주목받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또 제 채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룹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욕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